인류...다. 웬만한 음식에 케첩을 넣으면 맛있어진다. 신맛이 안 어울린다면 풀토마토를 넣으면 무조건 맛있어진다.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로 토마토를 사랑하라. 토마토. 케첩은 원래 비쉬 소스였으며 하인즈가 토마토 케첩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징끈 분노. 거대한 새를 숭배했던 집단. 수리검 사혈. 사혈이야. 무장의 새. 굿 요 핸즈 업. 타륜인데 몸박 쓰는 게 낫겠지. 임진왜란대 외구사인 1위는 익사이고 2위는 지상전투로 인한 전사이며 3위는 삼짐 승타루에 의한 양양 펀치이다. 조금 큰 고양이가 있었지. 조금 많이 컸지. 화햄 고민되네. 그냥 제거나 할까? 화염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맞서 싸워. 그래서 일제시대 때 칭을 제외한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 전부 멸종했다고 하네요. 쉿. 유물 다 줬는데도 싸움 걸리는 보초기. 로후준 파워카드랑 충격파 맨 밑에 있는
선수. 땡. 스탑. 스탑. 스탑 있어도 불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인간인 허승총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게 조선이었는데 이를 조정해서 제지하려 했으나 산속의 케르릉 덕분에 빠른 속도로 백성들에게 퍼져나갔다. 오호. 역사 속 캐루 사혈. 드로가 그럼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파괴. 수치심 따윈 없다. 뚱땡 컷. 미친 방패 씌워서 6댐 더 맞았네. 과연 바리케이드다 줘봐. 바리게이드. 주막에 가장한 큰 존재의는 파티 모집 장소이다. 고개 넘기파. 탱커 모셔요. 힘없고 늙은 분 우대. 늙고 힘없고 이속 느린 사람. 나보다 느린 사람 모집. 포션 벨트 난관 극복. 단계 돌파도 괜찮으실 것 같다.
도로킷. 지금 덱 계약한대. 전등. 우리인데 그냥 맞는 게 낫겠네. 잔혹성 민세장. 처방할 놈. 흰구리. 아, 최차 10 차이 나는데. 쓰레기 이벤트. 물고기도 자기. 천지 창조한 신도 하루는 쉬었는데 한낱 평범한 사람은 주삼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학원생하고 반장님 빼고. 뭐? 나도 왜 빼?
흘려보내기 센터그래프. 아 잠깐만. 아 사혈 두개 계속 같이 잡히네. 장난해. 대학원생은 사람이 아니니까 제외하고 섬탑은 지구가 아니니까 제외됨. 법적으로 휴먼이라고. 캐멜 끝까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 난기 몸. 정말 구제불능이야. 전함. 전투 장비 좀 쓰자. 어떻게 한 번을 못 쓰는데.
나도 몸박 영코로 쓰고 싶다고. 절대 안 되네. 맞섭네. 잔혹성으로 뒤집었다. 깨어 난자 이제 깨어나지 못함. 나가블린의 자는 모습이 귀여운데 영원히 잠들면 영원히 귀여울까요? 그게 무슨 사페 같은 소리니. 어포 떴다. 징끈 쓰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충격파나 더 할까? 인공물 때문에 한계로는 안 되긴 한데. 섬탑에서도 비싼데요. 나는 사혈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로봇아이디 한조가 낀 문자를 반영하다 보니 초인플레이션 걸렸는데. 딸기 하나에 골드가 150 이상이면 슬더스보다 비싸다. 슬더스가 너무 싼 거 아닌가? 와, 맹고다. 맹고. 오히려 요즘은 망고가 싸게 나오는 거 아닌가? 절힘? 왕코카?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완전 영한데. 근데 참가에서 체력은 수명 나니 딸기 먹고 수명 늘면 얼마든 사 먹을 듯. 그렇긴 하네. 그럼 오히려 엄청 싼 거 아님? 난난기기. 몸 빡. 하하. 마지막에 어포 나와서 수월했네.